예. 저희 근데 몇 년생이십니까? 건 알아서 뭐 하게. 아니 진짜로 저보다 두 살 위십니까? 왜? 민증 깔까? 인사해. 이쪽은 윤수경 씨. 아 예. 저 처음 뵙겠습니다. 최성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럼 대표님한테 인사부터 드리자. 예. 합쇼체라고 우리말 중에서 가장 정중한 문체인데요.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쓰는 건지 그냥 개폼 잡으려고 쓰는 건지 그건 두고 봐야죠. 왜 이렇게 늦었어? 오셨어요? 감독님은? 수고해. 자주 부탁해. 어, 한자일까? 어서 와요. 봤어요? 네. 대본 잘 봤어요? 오리케도 아주 재밌던데? 고맙습니다. 앉지? 아, 저희는 바로 나가봐야 되는데. 그래. 어, 나가 준비들 하고 한자일까? 잠깐 얘기 좀 해. 자,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. 한 작가 우리 이 감독 브라스를 놔두는 거 알아요? 네? 아니요, 전 전혀. 다행이네. 당사자인 한 작가가 몰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헛소문이라는 얘기니까 뭐 일단 안심은 되는데. 어디서 그런 얘기를? 이 바닥에 소문이 참 빠르잖아요. 엊그제 연예부 기자를 하나 만났는데 회식 자리에서 한 작가랑 이 감독이 싸우고 한 작가는 나가버리고 이 감독은 포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뭐 나야 사실무근이라고 두 사람이 아주 잘 맞는다고 그런 찰떡궁합이 없다고 그랬지만 연예부 기자들이 어떤지는 한 작가도 대충 알 거예요. 아, 솔직히 난 차라리 열애설이 나도는 게 낫지 불화설은 작품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. PD랑 작가가 서로 싸우고 안 보고 그런 작품 치고 잘 되는 작품 못 봤어요. 그래서요? 감독님이랑 좀 안 맞더라도 참고 좀 봐주래요. 나가야죠. 네, 나가야죠. 한 작가. 우리 괜찮은 거죠? 감독님만 괜찮다면요. 어, 여기 괜찮다. 여기도 잘 찍혀요. 네. 비행기가 잘 찍히는가? 비행기 시간대도 알아봐라. 시간대 확인해봤어? 뭔 말입니까? 비행기 시간대 체크해 봤냐고. 아, 아니.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. 할 줄 아는 게 없어. 언니 절로 가자. 그냥 싫다 그러면 내가 계속 쫓아다니거나 매달리거나 귀찮게 할까 봐 그랬어요?
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.